추석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지만 불황의 여파로 추석 경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과일 수요마저 줄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등 풍성한 한가위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가 급증한 농산물 도매시장. 서둘러 수확한 과일을 들고 나왔지만 너무 떨어진 가격에 농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시세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못 가는 시세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농약도 제대로 못 맞추는 실정입니다. 금주들어 경북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의 과일 공판 가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할 것 없이 지난해 추석 직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38년 만에 이른 추석에 과일 값이 오를 거란 전망과 달리 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용 과일 판매도 예년만 못합니다. 네, 예년에 비해 농산물 수요가 좀 줄었고요. 택배 물량 또한 많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류도 이상 날씨에 지난 한 달 새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년을 밑도는 수준. 올해 상반기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 가격 폭락에 홍역을 치렀던 농민들은 기대했던 추석 특수마저 사라졌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경기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안동 장날이지만 전통시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추석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갖다 놨는데 생각보다가 많이 안 와요. 오늘 장날인데 지금도 되게 복잡해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계속된 경기 침체에 풍성한 한가위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